이스리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리움은 간단히 말해서 2세대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체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비트코인이 1세대, 그리고 이제 이스리움을 2세대, 한국에서는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리움이 일반적인 발음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기존에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는 것에 살펴보면은 여기에 어떤 용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레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레이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자체는 비트코인에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고 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스크립트 기능을 좀더 확장시킨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 구현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좀더 확장시켜서 거래 부분을 상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두 당사자 간에서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다 트러스트리스.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으로 어떤 안전성, 거래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보시다시피 이런 이스리움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솔리디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리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게 그런 이스리움의 핵심적인 기술이자 또한 이스리움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코드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와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개념들은 우리가 이거 실제 코딩을 할 텐데, 이 코딩은 이스리움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4세대 언어로서 코딩을, 요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구현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언어 자체가 솔리디티. 그래서 요것이 하는 바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거래 당사자 간의 기술적 수단으로 인위적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거짓 거래를 할수 없도록,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솔리디티입니다. 여기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실제 코딩을 여러분 같이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동작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니까, 이 언어를 만든다는 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터지게 되죠.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가 결국은 이제 하드포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달트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중화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끝났죠. 실패에 끝났습니다. 달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자바를 합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를 합친 게 달트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안정성이 뛰어나고, 특히 어싱크로너스 부분,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강력한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에 실패했는데, 구글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야말로 초특급 프로그래머들을 투입을 해서도 안 됐는데 여기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언어 자체의 결함이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수두룩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어쨌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되죠. 자바스크립트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법이 그렇다는 거고 굉장히 변형된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익혀서 오로지 이 이스리움을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 익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어떤 코딩 그러니까 그레이에마다 요 프로그램 솔리디티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이 그레이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설계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리움의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이스리움의 설계상의 문제, 설계 측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앱이죠. 앱인데 여기에 버그가 있는 경우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한 것도 다양한 사고 발생한 것도 여기에 이제 버그가 발생한 건데 스마트 컨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제각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앱을 거의 뭐 매일같이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이스리움이 원하는 꿈꾸는 그 세상이 구현이 되는 거죠. 이스리움이 꿈꾸는 세상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매일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각각의 그레이를 기술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신뢰성 트러스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만 명 혹은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의 품질들이 일정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들 속에 각종 버그가 있을 텐데 그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속에 버그들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슬 효과입니다. 사슬 효과인데 뭐냐니까 어느 한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거래가 실행된다는 건데 충족되었을 때 거래가 진행되는 거죠. 특히 거래는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조건과 조건이 어느 한 컨트랙트에 있는 조건이 다른 컨트랙트가 완성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거래가 체결되게 구성된다 그러면은 이 어느 한 컨트랙트에 이게 뭐 잘못되게 되면은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컨트랙트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사슬 효과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이스리움의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세대 기술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스리움은 여전히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리움 그대로도 기술이 발전이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만은 벌써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한 설계상으로 아예 이거는 설계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전적 문제입니다. 유전적 질환은 DNA를 수정해야지 그 질환이 없어지는 거니까 DNA를 수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질환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설계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충 막아 나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구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세대 기술들 4세대 기술로 바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를 또 이제 부과하자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스리움 자체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스리움이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이중적으로 겹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리움의 문제입니다.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리움은 이미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시장에서 상당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구인을 하고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솔리디티. 그러니까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을 했다는 것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설계상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솔리디티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언어, 이 언어의 품질을 보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루비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라든가 C 언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버그를 수정해오면서 발전해온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바로 만들어진 언어라서 여기에 어떤 결함이 있을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이 언어 자체의 리스크,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리스크가 너무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이 털을 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냐, 무의미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례이고, 그러므로 한번 주의 깊게, 깊이 있게 학습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런 문제들, 블록체인의 문제와 그리고 이스리움이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리고 솔리디티의 문제를 해결한 4세대 언어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구현하는 과정을, 코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